영화 범죄도시 1편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이자 조선족 출신의 범죄아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던 가리봉동 조선족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왕가디파와 연변 흑사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이 한창 한국으로 건너오던 시기에 차이나타운을 장악하고자 했던 몇 개의 폭력 조직들이 도끼와 칼을 이용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었던 매우 잔인한 사건이지만 당시 그들의 범행이 하도 끔찍했던 나머지 이 내용을 영화에 그대로 담을 수가 없어 시나리오 수정만 50번에 걸쳐 진행이 되게 되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실제 사건이 영화보다 더 끔찍했다 라는 말을 남겼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조선족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서울의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몇 개의 폭력 조직들이 생겨나 서로의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싸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에서 건너온 깡패 왕건이 왕근이파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모든 행동은 두목인 왕건의 지시에 따른다 라는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조선족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나 건축 현장을 찾아 협박과 폭력을 통해 돈을 갈취한 결과 결국 가리봉동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조직으로 거듭나며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노래방을 들리게 되었던 6명의 왕건이파 조직원들이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망나니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가 이를 보다 못한 노래방의 지배인이 그들을 말리게 되자 이때 이들이 분노를 하여 지배인을 잔혹하게 때려 눕히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의 주인이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왕건이파가 분노해 한동안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깽판을 벌이던 와중 과거부터 그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었던 경찰이 그들을 덮치는 데 성공해 이 과정 중 왕건이파의 보두목이 체포되며 다음과 같은 작전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왕건이파의 다른 조직원들까지 모조리 체포하기 위해 중국 공안의 옷을 구해오게 되었던 형사들은 그 길로 위장을 한 채 부두목이 체포되어 있던 파출소로 찾아 부두목과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너희가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줄 테니까 다른 조직원들까지 모두 모아봐라 라며 그를 설득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두목이 조직원들을 모아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풀려나 며칠 뒤 약속대로 조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하게 되었던 경찰이 노래방에서 총 7명의 조직원을 체포한 뒤 이후 사무실에 남아있던 깡패들까지 모조리 붙잡아 폭력과 갈취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하룻밤 만에 왕건이파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왔던 중국의 폭력 조직 흑사의 출신의 양씨가 왕건이파가 경찰에 의해 개 박살이 나게 되자 이때부터 미리꼭자와 불포체류자로 구성된 31명의 조직원들을 모아 중국의 흑사회를 모방해 만든 연변 흑사파를 이끌고 주인이 없던 가리봉동의 패권을 얻고자 다른 조직들과의 영역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변 흑사파의 조직원들은 중국의 흑사회처럼 등에는 칼, 다리에는 도끼를 차고 들고 온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 왕건이파 이후 가리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흑룡 강파를 순식간에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며 이때부터 가리봉동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통해 돈을 벌어 나갔었다고 한다. 거리를 지배하게 되었던 연변 흑사파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들을 협박하며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자리세를 뜯어내기 시작했고 이외에도 중국에서 게임기를 들여오거나 마작방을 열어 도박으로 수익을 내기도 했었지만 이때 도박장에서 누군가 돈을 따가면 바로 그 사람을 잡아와 협박으로 다시 돈을 강탈했고 심지어 수금 및 청부폭력, 살인까지 저질러 한동안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었다고 한다. 당시 그들은 듣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었지만 당시 상인들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섣불리 신고를 하지 못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되었던 피해 금액을 보면 고작 250만원 정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있고 장사를 하면서도 언제 칼을 맞을지 몰라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입고 다닐 정도였지만 간혹가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던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호적을 받고 또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더욱더 신고하기가 어려웠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들의 범행은 더욱더 가감해지기 시작해 대낮부터 도로 한복판에 수십 명이 모여 칼부림을 부리며 패싸움을 벌이거나 그들을 제지하러 왔던 경찰을 위협하는 등 날이 갈수록 흉악한 범죄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후 차이나타운을 넘어 강남으로까지 진출해 강남에서 여러 융업소를 운영하거나 체벌 임금을 받아주는 청부업을 벌인 결과 급기야 기업형 조직폭력의 수준으로 성장해 국내 조직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을 더는 지켜볼 수 없게 되었던 경찰이 6개월간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직원들의 사진과 출몰 장소를 조사해 가리봉동에 위치해 있던 그들의 본거지를 급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두목 및 조직원 3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해 국내에서 연변 흑사파가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애당초 이 조직의 특성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다른 조직들이 생겨나 다시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해 지난 2019년에는 연변 흑사파 출신의 일당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무려 18억 6천만 원을 가로채는 사건을 일으키며 총 141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만들어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범죄도시의 제작이 결정되자 가리봉동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기 시작해 영화 촬영 당시 제약사 측에서 해당 지역을 맡고 있던 구로경찰서에 교통정리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지역 주민들이 영화의 주제가 동네 이미지를 왜곡한다 라며 반대를 해 결국 영화의 촬영이 신길동 재개발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외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재였던 가리봉동 잔혹사가 지워지거나 실제 조직명과 극중 나눔 조직명을 변경시킨 뒤 수많은 수정을 거쳐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